이야기입니다. 피상업권 하향을 했던 공직선거법 통과에 이어서 바로 어제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1618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참석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16세 박승찬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6세 김주형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7세 이준규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7세 김지훈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7세 허윤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8세 강성민님 참석하셨습니다. 만 19세 윤채연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선거권 연령 만 18세, 또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이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법이 바로 어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 16세와 만 17세 등이 정당 가입의 자유를 얻고 평선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은 1618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자회견 들어가기 앞서 만 16세 박승찬 고등학생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박승찬입니다. 만 16세 이상의 당원 가입 허용을 환영합니다. 청소년은 지금껏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청소년을 향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어른들의 한마디에 청소년은 우리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그들에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당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매우 큰 발전입니다. 정당을 통해 그 조금이나마 청소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정권 확대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기성세대의 청소년이 기대길 바라지 마십시오. 청소년 스스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가 오를 수 있는 발전된 청소년 청정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제 선진국의 정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닌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본받을 수 있게 앞장서주십시오. 청소년 선정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공부를 더 해야 하니까라며 우리의 정치활동을 막기보다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저희의 정치 참여를 존중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한마디 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도 국민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승찬 군의 자유발언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1618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이어 정당법 개정안 또한 가결되어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던 빗장을 풀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또 한 번 젊은 변화로 다가섰습니다. 이제 참여의 기회를 걸어놨던 규제와 정치들을 대신해 젊은 정치의 꿈과 열망이 자리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당 가입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이미 여러 청소년 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진일보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며 정당 가입 연령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이름의 청소년 지지토론과 예비당원 협의체 등에서 청소년 당원으로서 권리 확보와 활동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유럽에서 10대 당원, 20대 의원, 30, 40대 장관, 대통령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10대부터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접하고 대화와 토론을 가까이 하게 되는 청소년 당원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에 대한 의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을 보호하고 규제하는 대상에서 사회의 구성이 참여하는 시민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스스로의 요구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청소년의 교육감권, 특혜표 청관, 모의투표, 조기개표 청구권 등을 논의하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의 소중한 기자회견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국회의원들도 향상된 교육 수준과 성숙한 정치, 사회적 판단을 고려해서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은 만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1618위원회를 공개 모집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청소년 정치 문화의 기틀을 다질 위원들을 모시고 다양한 목소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잘 듣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꼰대 정당이 되지 않게 늘 정진하겠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젊은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젊음의 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